궁금하다. 난 원래 VR 장비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냥 혼자 게임하기 위한 그런 것만 했지. 내가 막 어머 아바타 끼고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관심이 없던 사람입니다 원래는. 근데 문의가 오는 걸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잖아요. 저는 세팅 쪽에서는 뭐 문의가 오면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대신 공부를 해주는 거죠. 어 이게 궁금하다. 근데 내가 지금 이걸 정보를 모른다. 대신 공부를 해서 종합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아주 쉽게 풀어서 그 사람한테 설명을 해주는. 그리고 장비를 어떤 걸 사야 되고 이 장비의 단점 뭐고 장점 뭐고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써봐야 돼. 내가 뭐 안 써보면은 뭐 다른 사람 얘기만 듣고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산다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써봐야 아니까. 장기간 써봐야 방송에서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내가 오늘 저 갔다 오면 이 핸드 트래킹 인식 자체가 지금에 비해서 훨씬 더 퀄리티 좋게 컨트롤이 된다는 거 아시나요? 지금 가서 몰리센 사오기 전까지는 사실상 몰리센 사고 나서도 실제 게임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더 편할 거라. 그래서 장갑 안 끼는 수준에서는 지금 이게 끝판왕 아니에요? 지금 이게 끝판왕이죠. 그러니까 아이폰에다가 스테레오 IR170이나 울트라립 3DI를 끼는 게 사실상 끝판왕이잖아요. 캐릭터 리깅만 이제 깔끔하게 잘 돼 있으면은 이제 무엇 하나 부럽지 않다. 덴더 가면 나 지금 모자 쓰고 나갈 거임. 아니 왜냐면 하루 만에 퀄리티를 극한으로 늘려줄 수 있고 내가 구매한 거 취소해도 되잖아. 가서 사고 와서 테스트해서 문제없는 거 확인되면 취소할게요. 일단 거래를 하러 갈 거고요. 이 핸드 트래킹을 좀 더 퀄리티 있게 만들기 위해서 갈 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뭐 퀄리티가 그렇게까지 엄청 막 쓰레기 같은 건 아닌데 그 약간 오작동이라든지 일단은 제가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뭐 딜레이도 일부러 넣어놨고 막 그런 것도 했기 때문에 실시간적인 그런 느낌도 좀 얻기도 하고 카메라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카메라 방식인데 의외로 나쁘진 않아요. 엄청나게 또 좋은 건 아니라. 오늘은 왜 이렇게 트래킹이 잘 되는 거 같냐? 아무튼 가는 동안에 야방 키겠습니다. 미친놈이야. 간다이! 동냉 and freedom bad habit. 갔다 올게요 여러분. 사서 오도록 할게요. 아 거래 끝났다 이 말이야. 따랑 스테레오 IR170 생각보다 엄청 작음. 모션 트래킹 장비 생각보다 진짜 엄청 작음. 따랑 개발 킷이라 그런지 렌즈가 밖으로 다 드러나 있음. 3DI를 왜 사는지 알겠다. 위험하네요. 이거 상당히 위험함. 이 렌즈가 그냥 손으로 만들 수 있게 외부 노출이 돼 있어요.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있고 이게 그 외장 하드 같은데 가끔 쓰는 타입인데 이게 무슨 타입이었더라? 그거를 위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쓰는 것 같아요. 위에 M4 나사 같은 걸로 고정을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양면 테이프 같은 걸로 고정을 해서 쓰지 않을까 싶고 모니터 아래다가 딱 고정시키면 될 것 같은데 사용법 자체는 어렵지 않을 테니까 그냥 설치하고 드라이버만 하면 되는 수준일 거라 가서 얼른 써보고 싶네요. 은쟁아 넣어줘. 알았어 슬라야 넣을게. 지금 이 자식 봐. 바로 발정하는구만. 죄송합니다. 미래의 배우자가 이걸 본다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어머 벌써부터 기계의 욕정을 가지는 남자. 미래 시대에 알맞은 남자고. 자기야 나왔어. 아 자기야 방송 켜고 있어. 대답하지 마. 어머 들킬 뻔했네. 잘 있었어? 어머 자기야 이제 왔어? 컴퓨터로 완성할게요. 아까 전에 이제 제품 자체는 보여드렸기 때문에 PC에 장착을 해서 양면 테이프로 붙이는 게 좋겠지? 뭐 이렇게 뜹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레임레이트는 이제 아마 그 프레임레이트고 디바이스는 이제 90프레임이라고 했으니까. 아 뒤집는 것도 됐네. 아 그럼 거꾸로 달아도 되네 이거.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거꾸로 달려고 했거든요. 케이블이 위쪽으로 향해 있어가지고 거꾸로 달고 싶었는데 인버트가 되네. 이러면 모니터 밑에 그냥 달 수 있습니다. 그 토비 아이크 트래커 마냥 밑에 딱 그냥 달려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인버트 하면은 오 그 프레임 90프레임이라서
위치가 만들어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너무 범위가 좁음. 내가 조금만 더 아래로 내리면은 그냥 받는 그거라. 아 근데 인식률은 진짜 개쩌네. 아 씨발 어떻게 이렇게 보이는 이미지 가지고 저렇게 인식을 하냐? 와 존나 빠르네. 이 정도는 앞에서 하는 정도는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좀 뭔가 자연스러운 손가락 움직이를 하려고 하면은 풀리는 게 문제임. 그러니까 이런 건 되지. 뭐 앞에 대고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면 됨. 여기까지는 됨.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렇게가 안 됨. 이렇게가 되네? 이렇게가 인식이 되다가 풀리고 그러니까 반대를 인식을 잘 못해요. 아픈 인식을 어느 정도 하는데 반대 인식을 이쪽으로 접는 걸 인식을 잘 못함. 되다가 풀렸다 여기 이렇게 한번 풀리면 못 잡아요 얘가. 다시 앞까지 가서 잡아서 갖고 와야 돼. 웃기다고? 내가 웃겨? 그러니까 여기서 지원하는 모드로 하면은 인식률이 진짜 그냥 개좋아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모드로 하면 그냥 인식률이 오씨 개좋은 그냥 손가락 이렇게 카메라에 살짝만 보이는 부분도 손가락 구부리는 걸로 인식을 해요. 미친. 사실상 가슴에 매다는 게 지금으로선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러면. 하 근데 이게 무선 장비도 아니고 유선 장비라서 씨 문제임. 유선 장비인데 가슴에 매달고 한다는 게 아무리 앉아서 게임해도 거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식률 자체는 확실히 카메라라고 생각했을 때 기존에서는 좋은 게 맞긴 해요. 확실히 좋은 게 맞는데 좀 가성비 있게 표현 자체를 상당히 좋게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상위에 있는 장비를 가는 게 맞다인 거죠. 만일에 이거를 두 개 이상을 사용해가지고 뭔가를 세팅을 할 수 있는 게 있었다면 상당히 더 제약이 완화가 됐을 것 같은데 뭐 세 개 뭐 이렇게 따라가지고 두 개나 조합을 해서 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할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로 할 수 있는 거는 카메라에서 할 수 있는 그 손 모양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런 거 지금 표현이 안 되잖아요. 제가 여기서 버큐를 지금 펴고 있는 건데 사실상 카메라에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가락 구현이 안 되죠. 장갑으로 하면 마우스나 키보드 쓸 때 불편하지 않냐고요. 이제 그게 문제죠. 장갑으로 하면 문제다. 이 정도만 해도 뭐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아요. 정확도라든지 인식 속도 자체는 카메라랑 비교하면 넘사벽 수준으로 빠르기 때문에 물론 안 되는 게 있죠. 카메라에서 할 때는 뭐 팔꿈치라든지 이런 건 인식이 돼가지고 좀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가능했는데 인식이 느리더라도 얘는 이제 사실상 불가능의 영역이라 얘가 이제 손가락 트래킹 정도만 정확하게 인식이 되면 장갑만 안 끼고 팔꿈치 쪽에 바이브 트래커 같은 걸 장착을 해가지고 위치 포지셔닝 자체만 그 신호를 쓰고 손가락 인식은 얘를 쓰는 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여기 보면 이 팔꿈치 인식이 안 돼서 확실히 어색하긴 하죠. 조금 넓게 벌리면은 이쪽 부분 있죠, 팔. 여기 부분을 인식은 하기 때문에 그게 인식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요렇게가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약간 어색한 느낌이 있죠. 위치 정보가 있는 트래킹 가지고 싸우면 훨씬 더 정밀할 것 같긴 합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OSC로 카메라로 팔 무빙 있죠. 그것만 받아서 쓰면은 그나마 나을 것 같기도 하고 팔에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것보다는 그 정보가 있어서 팔을 움직이는 게 조금 더 팔이랑 어깨 부분 정보는 좀 해볼까?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손가락은 빨리 따라가고 이제 그 다른 손 움직이면 조금 느리게 들어가니까 이상한데 이게 노이즈 빼고 빠르게 추적하려고 하면은 막 부들부들 떠. 사실상 카메라로 하는 건 그렇게까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전력 트래킹 장비를 다른 게 속도도 낮고 정확도도 높고 그중에 이제 싼 게 트래커 장비를 다는 거다. 바이블이라든지. 근데 그 신호를 받아서 OSC 신호로 넘겨줄 수 있는 걸 같이 사용을 해야 동시에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아 근데 이거 그냥 안 쓰는 게 낫겠다. 여기까지 쓰니까 정보가 오히려 더 이상하다. 그냥 이것만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이 립모션 자체를 조금 더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러 가도록 할게요. 나 너무 피곤하다. 나중에 봬요. 안녕.
아니 일단은 엑센스 그 세트 사는 것만 해도 5천만 원이 넘어가는데 풀세트가 그거 산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사서 제대로 활용할 만한 모델링 만드는 게 1천만 원이 넘어가고 그 모델링만 만들면 끝이야? 그 모델링을 활용한 나머지 배경, 컨텐츠 이런 거 만드는 제작 비용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1억을 잡고 해야 되는데 모든 풀세팅에 누가 컨텐츠 하나 만드는데 1억을 쓸 거냐고.